조선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시즌 5라운드 맞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윤, 이한술, 박차수 선수가 되겠고요. 문지훈, 조철이, 이태봉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오늘의 경기 성균관대학교의 서브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서브 넘어갔고 리시브가 살짝 불안합니다. 빠르게 넘겼고 성균관대학교의 찬스입니다. 오픈 찬스! 득점 성공! 리시브라든지 공격면에 있어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래가 높이 뛰었고 강한 서브! 리시브로 받아냅니다. 성균관대학교 오른쪽 오픈입니다. 오픈 내려치는 성균관대! 떴고 이번에 백어택 내려칩니다. 김정윤 안전하게 밀어넣었고 떴고요. 그대로 시간차! 이한솔의 서브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조선대학교 빠르게 속공! 박종원의 강력한 서브 이번에도 오른쪽입니다. 김정윤 서브를 안전하게 넣었고요. 여기서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맞지 않았던 조선대학교 성균관대 오른쪽에서 연타로 밀어넣습니다. 받아냈고 그대로 시가차 내려칩니다. 조선대학교 조철이 선수가 서브를 넣겠습니다. 조철이의 서브 들어갔고 빠르게 떴습니다. 시가차 20점 고지까지 1점만에 남겨두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이한솔의 서브 조선대학교 오른쪽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태봉이 서브를 준비하고 들어갔습니다. 성균관대 떴고요. 그대로 내려칩니다. 정수용 안전하게 밀어넣는 서브 그대로 빠르게 시간차 김성훈의 서브 들어갔고 빠르게 떴습니다. 속공 플레이 조선대학교 박중환. 박중환의 서브 받아냈고 성균관대 시간차입니다. 오른쪽 막아내는 조선대학교 또다시 시간차 받아냅니다. 성균관대학교 왼쪽에서 내려칩니다. 리베로 장성윤이 받아냈고요. 연타로 밀어넣는 플레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내려치는 성균관대 또다시 조선대학교 받아냈고요. 내려칩니다. 네, 1세트 25-21로 성균관대학교가 가져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성균관대 서브가 들어갔고요. 막아내는 조선대학교 시간차 떴고 정수면의 서브 잘 들어갔고요. 뒤쪽에서 백어택! 1세트에서 득점 4득점을 뽑아냈었고요. 성균관대 빠르게 속공! 들어갑니다. A 속공 플레이. 김승태의 서브 높이 잘 들어갔습니다. 뒤쪽에서 백어택! 공실이 양팀 다 1세트에서 9개씩 나왔습니다. 성균관대 빠르게 오픈 찬스! 들어갑니다. 꽂히는 플레이. 이대로 받아내는 플레이가 불안했습니다. 차분히 넘겼고 조선대학교 민혁우리 덮고 그대로 내려칩니다. 이태봉 모처럼 득점을 성공시키는 이태봉 어느새 두 점차로 따라붙은 조선대학교 성균관대 빠르게 속공 플레이 들어갔습니다. 서브가 들어갔고요. 그대로 다이렉트 플레이 조선대학교 서브 이번에는 서비스 에이스가 됐습니다. 정승현 서브 넘어갔고요. 빠르게 속공 플레이! 정승현의 서브 간신히 받아내는 조선대학교 높이 차 올립니다. 그대로 오른쪽에서 오픈 찬스! 공격 들어갑니다. 정승현의 서브 들어갑니다. 여기 떴고 연타! 성균관대 한준이 서브를 넣었고 빠르게 속공 플레이!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2세트 역전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정수영 스파이크 강력하게 꽂힙니다. 이렇게 떴고 내려칩니다. 받아내고 있는 성균관대 왼쪽에서 이한솔입니다. 이한솔의 스파이크 득점이 되면서 2세트도 성균관대학교가 가져갑니다. 네, 2세트도 성균관대학교가 25-19로 가져가면서 2세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정승인의 서브 들어갔고 조선대학교 시간차 공격 살려냅니다. 성균관대 좋은 수비 장성윤의 그리고 연타
한국대학교 장수용입니다. 득점 성공. 정승민의 서브 들어갔고 빠르게 뜹니다. 뒤쪽에서 백어택. 이태본의 백어택 성공. 서브 들어갑니다. 장성민의 리스브가 불안하면서 성균관대학교의 득점. 성균관대 서브 이어지겠습니다. 그대로 빠르게 떴고 뒤쪽에서 백어택 플레이. 문지훈의 서브 들어갔고 뒤쪽에서 백어택. 성균관대학교의 득점. 백어택 플레이. 김정균 안전하게 서브를 밀어 넣었고요. 높이 떴습니다. 속구 플레이. 이한솔의 서브, 서브 에이스가 됩니다. 이한솔의 서브가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그대로 다이렉트 플레이. 조선대학교 에이스 이태봉의 서브, 서브가 강력하게 들어갔고요. 오른쪽 오픈입니다. 정수영 득점 성공. 성균관대학교 빠르게 떴고요. 뒤쪽에서 백어택 막아냅니다. 이번엔 성균관대학교의 찬스 연타로. 조선대학교 또다시 백어택 들어갑니다. 김상곤에서 안전하게 넘어갔고 이번에 오른쪽에서 내려칩니다.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의 서브 들어갑니다. 빠르게 떴고 속공 플레이. 중간에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네, 이한솔이 뜹니다. 이한솔의 스파이크. 조선대학교 문지훈의 서브. 서브가 측면으로 안전하게 들어갔고 이번에도 이한솔입니다. 이한솔의 스파이크 성공. 받아냈고 뜹니다. 뒤쪽에서 이한솔. 받아냈고 뒤쪽에서 백어택. 받아냈던 성균관대 그대로 오픈입니다. 오픈 스파이크 들어갑니다. 강력하게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속공 플레이. 조선대학교 문지훈의 속공 플레이. 박종원의 서브 안전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시간차 플레이. 오른쪽에서 내리꽂습니다. 이한솔. 김준홍의 서브 높이 뛰었고 조선대학교 속공 플레이 시간차 들어갑니다. 11번 문지훈의 서브 받아내는 성관대. 시간차로 또다시 득점에 성공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김정윤 불안한 플레이. 성균관대 3연패 이후에 드디어 승리를 가져갑니다. 조선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 성균관대학교가 3대0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